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이재훈 목사. 네, 최경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네. 우리가 태교에 대해서 좀더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네, 대표님, 네. 이전에 태교 강의하실 때 네. 이 산모분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두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 왜냐면 아기가 태어나서도 아빠를 좋아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뭐냐면 임신해서 자기가 힘든 부분을 모두 다 이제 남편에게만 이렇게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지만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어떤 부분에서 우리 엄마들이 잘 몰라가지고 아기에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막 육아 같이 하는 거 너무 좋다면서요. 근데 태어났는데 아기가 아빠 싫어, 아빠가 안 온다, 막 울고 이러면은 그 누구 탓이게, 엄마 탓이에요. 이러면서 아빠에 대해서 좋은 느낌 가질 수 있도록 아기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전제는 아기가 뱃속에서 듣고 있다라는 걸까요? 못 듣는 걸까요? 당연히 듣고 듣고 있다는 거죠. 있죠. 네, 듣고 있죠. 그래서 늘또 제가 두 번째로 우리 그 임산부들에게 강하게 얘기했던 메시지는 뭐냐면은 아기는 똑똑하다. 뱃속의 아기는 너무 똑똑하다. 뱃속 아기는 너무 똑똑해서 우리와 같이 있는 이 오감을 다 가지고 있다. 언제부터? 완벽하게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되면은 이 오감이 다 발달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청각 같은 경우에는요, 외이중이 내이가 2개월? 임신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완성이 돼요. 하지만 이제 완벽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제가 5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완벽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다 구별하고 소리의 높낮이도 구별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의 두뇌를 무시하면 큰 실수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엄마들이 이제 말조심을 해요. 왜냐면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거안 하려고 하고요. 이제 조금 남편하고 약간 투닥거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남편 흉안 보려고 애써요. 왜냐면 아기가 들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아빠 좋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태중 교육을 한다는 것이 무슨 뭐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것 아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고 아기 오감이 다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다 느낀다라는 거 그래서 아기의 존재를 우리는 지금부터 독립된 어떤 인격체로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 그런 과정 안에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기본이 바로 태내기 이 10달 과정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가장 중점으로 했죠. 근데 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산부를 만나는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네. 그런데 사실 그 제가 셀 수도 없는 임산부를 만났는데 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연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많이 그렇잖아요. 네. 어떤 분은 너무 이제 너무 힘든 어떤 그런 가운데서 이혼을 결심했는데 그리고 나서 딱 아기가 임신이 된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나 이제 이혼할 건데 그때 딱 임신된 걸 알아가지고 나 이제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분도 있었고 당연히 아기 낳으셨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남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결혼까지는 아니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시다가 이제 임신이 되신 거예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또 이제 헤어지셨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존심, 그러니까 아기를 빌미로 내가 또 남자를 붙잡는 것 같으니까 그게 또 용납되지도 않고 많은 그런 과정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아기를 낳는다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죽인다가 아니고 아기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문제들, 힘든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지금은 우리 사회가 네. 사실 조금 이 부분이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아기를 낳는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힘들면 아기는 없을 네, 없앨 때. 수 있다. 네.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이제 그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네. 해주고 네. 얘기도 해주고 네. 그럴 때 이제 아이가 난 다음에도 이제 아빠에 대한 되게 그럼요. 긍정적인 그럼요.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나중에 저희 아이들은 매우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빠에 대해서 너무 네. 네,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래요. 이제 또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네. 산모들은 좀 확실히 태어나면은 아이가 좀 어떻게 좀 다른 점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봐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가요? 어떤 근데 차이가 이제 제가 있거나?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사역도 하잖아요. 네네.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엄마 아빠가 다 건강하게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정말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부모가 마땅히 주어야 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그런 훈육 가운데 양육이 잘 되면 그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겠죠. 그런데 목사님, 엄마 아빠는 이게 존재해, 가정 안에.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되게 폭력적인 분이세요. 뭐, 가정폭력이 심하신다던가. 그러면 아빠라는 분은 우리 가족 안에 존재하지만 그런 폭력적인 아빠로 인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굉장히 또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겠죠. 이런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엄마하고 아이들하고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진짜 온전하게 아이들에게 헌신을 하면서 자녀 양육에 애를 쓰고 있는 가정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가정들을 다 저울질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저울질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모, 엄마든 아빠든 자녀를 사랑으로 키운다라는 게 이제 딱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없이 엄마랑만 크는 가정도 있고요. 제가 또 이제 지역아동센터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엄마 없이 아빠랑만 이렇게 크는 아이들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 물론 마음 안에 약간의 비움은 있죠.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만, 그런 마음들은 제가 봤을 때또 자라면서 그 주변에서 건강한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는 많이 메꿔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면, 100% 건강한 부모가 주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예 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게 채워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혼모 센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남자친구랑 헤어진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서 혼자 좀 버겼겠지만 어쨌든 지원을 받으면서 아기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모습, 제가 봤었을 때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받으면서 막 배우로도 다니고.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아기는 누가 봐주느냐? 거기서 또 이제 아기를 케어해주신 분들이 그 시간 안에 또 아기를 케어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또 약간 좀 극단적인 얘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미혼모센터에서 만났던 어떤 친구는 성매매 집단에 있던 친구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이 친구 인생을 제가 다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성매매 생활을 9년 정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근데 물론 그 전에도 임신을 했었지만 이제 낙태를 경험을 했었고, 이번에는 자기가 아기를 낙태시키지 않고 아기를 낳겠다고 해가지고 미혼모센터에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기 아빠는 그러면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건강 상태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센터 들어와서 병원도 진료를 이제 다니면서 치료도 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한건 아닌데, 그냥 이제 옆에 잠깐씩 있어주는 시간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조금 위로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누구누구야, 너는 너를 혹시 조금이라도 사랑하니?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왜냐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도 없었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를 했고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 아기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입양보내지 네. 않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국가 지원을 받은 집으로 가서 나중에 제가 그곳을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자기 애기 이만큼 자랐다고 저한테 몇 번씩 보여주러 오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기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태교라는 어떤 그런 과정 안에서 네. 많은 임산부를 만나고 정말 행복 가운데 있는 임산부 아니면 임신으로 인해서 막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임산부를 좀 많이 만나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되게 우리가 감사함이 있다라는 거. 그 감사함은 어디에 깔리냐면 아기를 죽이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기를 낳는다. 그 위에는요 되게 감사함으로 있고요. 임신기간 조금 힘들게 보냈다 하더라도요 이 엄마들이 막상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센터에서 대교잔치 네. 할 때도 제가 가고 그러면 너무 예뻐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잠깐 그런 생각 한 적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 아기를 우리가 낳지 않았다면 네. 이렇게 이 아기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행복할 수 있었을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그 시절 아주 문득문득 했습니다. 아기를 낳는다 안 낳는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과학이 밝혀준 되게 놀라운 신비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아기는요 엄마가 아빠가 원할 때 나오지 않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낳는 시기를 정하시고 그 시기에 아기가 나오는 거지 엄마가 12월 22일 날 나와 해서 아기가 12월 20일 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기는 그만큼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언제 나갈지 또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지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너무나 뛰어난 놀라운 능력이 있는 뱃속의 아기를 네.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 내가 원하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무지에서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산모가 갖고 있는 환경 네. 좀 좋을 수도 있고 네. 풍요로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빈약할 수도 있고 네.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양 부모가 모두 다 있으면 좋겠지만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일로 인해서 뭐 조손 가정이 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뭐 맞벌이로 인해서 아이가 또 오랜 시간 뭐 방치돼 있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어느 한 부모 밑에서 네. 크던가 아무리 건강한 가정이라도요 완벽한 사랑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 모두에게 네. 기본적인 일반 은총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네. 네. 하나님을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환경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없애야겠다. 아니요. 오히려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이 조금 불우할지라도 이 아이가 커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들을 할지는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함을 보고 특별히 믿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낙태율이 교회 밖하고 뭐 비슷하다 네.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끄셔서 그 인생을 주장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네요. 제가 또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 기성세대에게 한 가지 네네. 조금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네. 어떤 청년들이 정말로 이제 어떤 실수 가운데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경우가 만약에 없어야 되지만 생긴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생긴다면 사실 우리가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 당할까봐 오히려 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그거에 대한 행위 자체는 청년들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생명을 죽이는 일에 묵인하면서 동참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 삶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이 생명에 대해서는 같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나아서 키워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같이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될까? 네. 그런데 우리 나아서 얘기를 키워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런 말 한마디가 없는 곳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저는 더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죠. 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로 네, 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퇴로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생명운동을 향한 전진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생명운동의 불씨가 되는, 불꽃이 네. 되는, 중심지가 되는 네.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네. 우리가 그렇게 전 아시아 지역으로 더 넘어서 또 세계로 네. 생명운동을 전달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로 얼만큼 이 생명의 존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 조금 모른 척 아니면 피로 와닿지 않게 네.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번 기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는 어떤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는 이 일에 함께 앞으로 쭉 전진을 할 것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생명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로 더 전문가 분들을 만나서도 네, 인터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후퇴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테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네. 분을 모시고 네.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